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입니다. 오늘은 조선의 21대 왕, 21대 왕이 영조죠.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조선의 22대 왕, 그 다음에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뭐 왕이 못 됐으니까 넘어가고, 그 할아버지인 영조는 21대 왕,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20대 왕이 경종, 경종의 아버지인 19대 왕은 숙종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의 왕이 되겠습니다. 근데 영조가 조선의 21대 왕이죠. 영조의 아들이면서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, 나중에 장조라고 추정했는데, 이 사람은 1735년부터 1762년 27살 한참 젊었을 때 죽게 되겠습니다. 노론과 부왕 영조와 그 갈등을 빚게 되죠. 아버지하고 이제 자꾸 갈등 빚어서 이제 뒤주에 갇혀서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. 그 이 사도세자의 아내는 영의정인 홍봉환의 딸인 혜경궁 홍씨이고, 이 혜경궁 홍씨는 한중욕을 쓰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 영조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아주 어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정신적인 그 피로감이 심하겠죠.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고 무서우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상궁, 한상궁 이런 그 시녀들하고 전쟁 놀이를 하면서도 뭐 아버지는 이제 공부했냐? 그러면 이제 공부했다.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자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상궁하고 한상궁이 처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 엄격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어려서부터 불안 증세, 불신, 공포, 광증, 우울증, 화병, 답답한 가슴,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사도세자가 1736년 2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돼서 1749년 14살 때부터는 대리청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, 아버지 대신에 이제 정치를 좀 해보는 거죠. 이제 공부시킨 거죠. 정치에 대한 공부를. 1750년, 그 다음에 15살 때는 이제 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정희라는 그 세손이 태어났지만은, 영조가 좋아하죠. 손주가 나오니까. 하지만은 이 세손 정희 일찍 죽게 됐습니다. 1752년에 17살 때, 2년이 지난 후에 세손인 이산이 태어나게 됐습니다. 이산이 이제 나중에 정조가 되는 거죠. 영조가 이때 병에 눕고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17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아버지 대신에 왕 일을 좀 해보는 거죠. 정치를 해보는 거죠. 하는데 이 그 아버지는 그 노론 때문에 왕이 된 거죠. 노론 세력이 이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. 하지만은 반대파인 이 소론을 오히려 사도세자가 중용을 하고 소론들하고 자꾸 친해지니까 이 그 위험을 느낀 노론들이 영조한테 이걸 일러 바칩니다. 아들이 자꾸 반대파 야당하고 친하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, 1760년에 25살 때 이 그 사도세자가 아랫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. 아내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하고 뭐 완전히 정신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. 평양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갔다 오고 정신분열 나 증세를 보이고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. 1762년 26살 때 의대증 때문에 총애하던 그 후궁인 경빈 박 씨를 때려 죽이게도 돼 있습니다. 1762년 27살 때 형조판서,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. 그러니까 그때 윤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윤급의 그 종, 그 하하인인 나경원이가 그 영조한테 고변을 합니다. 그래서 아버지인 영조가 명령을 해서 뒤주에 갇혀서 곧 8일 만에 굶어서 죽게 되겠습니다. 지금 그의 모는 화성의 육릉에 모여서 있습니다. 윤건릉이 이제 그거죠. 육릉은 화성에 가면 이제 윤건릉인데, 육릉은 이제 사도세자, 건릉은 이제 정조가 이렇게 붙여져 있죠. 이 그 뒤주에 갇혀서 죽은 사건을 임오화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사도세자는 소론을 지지하고 노론과 대립하게 되겠습니다. 노론 내 일부 벽파, 시파, 청명파 이런 사람들이, 일부 사람들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임오화변의 배경은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한다고, 그러니까 인재들을 이제 널리 구한다 이거죠.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탕평책을 실시한다고 내세워가지고, 이때 그 노론이 아닌 소론의 그 홍봉환이라는 사람,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그 마누라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영의정이죠. 이 홍봉환이를 영조가 이제 특채를 해서, 영조가 특히 홍봉환이를 이제 그 승진을 많이 시켜주죠. 이제 그 총애를 하죠. 그래서 홍봉환이가 뭐 우의정, 좌의정, 영의정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조정에 있는 권력을 장악해 나가자, 이에 불안해진 기존 세력인 여당인 노론이, 이때 그 노론들이 김상모, 그다음에 이제 그 홍계희, 그다음에 윤급,
김항구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그 기득권 노론층이 되겠습니다. 여당이죠. 이 사람들이 풍산 홍시 홍봉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시 그 기행을 일삼았던 사도세자를 정치 문제화로 문제화를 시켜서 반대파인 야당의 압박을 가하자 소론의 압박을 가하자 영조가 종사를 위해서는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병적인 기질이 있고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아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손자 정조를 지키자 하는 그 조치로서 아들을 죽이게 되겠습니다. 아무튼 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.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이 되겠습니다. 이 나경원이라는 그 하인이 올린 고변에는 사도세자의 10가지의 비행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도세자가 궁녀를 죽였다.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중을 궁안으로 들여들여서 풍기문란을 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인 왕의 허락도 없이 평안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. 그 다음에 북송에서 제멋대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다. 했는데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경원 사람이 아주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아주 불량하고 남을 잘 속이는 무례한이라고 돼 있습니다. 아무튼 사도세자가 어떤 그 모략을 받아서 몰락하고 죽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때 그 노론 벽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사람 중에서 사도세자 죽여라. 정신병이 있고 좀 못되겠다. 못된 짓만 하고 다닌다. 하는 그 노론 강경세력 벽파 중에 한 사람이 김상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상노라는 사람이 1702년부터 1766년까지 64세를 사망하게 되겠습니다. 노론, 서인의 노론의 벽파의 지도자가 기득권 여당이 되겠습니다. 병조판서, 이조판서, 호조판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, 그 다음에 뭐 내무부 장관 뭐 아무튼 그 높은 자리에 많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우의정, 좌의정, 영의정까지 했습니다. 1776년 정조가 왕위로 즉위를 해 보니까 이 김상노는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 되었죠. 1776년에 왕으로 정조가 즉위를 한 20년 전에 이제 1766년에 이제 64살에 죽었는데 아무튼 정조는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선 이 김상노를 삭탈 관직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뭐 관직을 다 옛날 관직을 다 없애고 그다음에 그 김상노의 아들들 4명을 다 파직을 시키고 유배를 시키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홍계희라는 사람도 이제 이때 사도세자의 그 죽음을 앞장을 섰는데 이 홍계희도 이제 그 노론 벽파 여당이었죠. 이 사람은 이제 병조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. 국방부 장관한 사람인데 1776년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제 죽은 후였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도 삭탈 관직, 그러니까 뭐 다 이제 그 벼슬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그 몰수를 하고 완전 이제 그 평민으로 이제 쫓아내고 됐습니다. 근데 이 홍계희의 아들들이 또 그 다른 왕자인 은정군을 추대하는 어떤 그 사건이 생겼는데 이때 이제 그 홍계희 아들들이 가담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되고 처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의 그 아내인 혜경궁 홍씨, 헌경왕후는 1735년, 1816년까지 81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정조대왕이 1800년도에 죽었으니까 정조대왕이 죽은 후에도 이 엄마가 혜경궁 홍씨가 16년을 더 산 것으로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후에 16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혜경궁 홍씨는 회고록인 한중록을 쓴 걸로 되어있습니다.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그때 사도세자의 장인 홍봉안이라는 사람은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난 지금 국무총리죠. 세력가인데 1773년도 1778년 65살에 사망했습니다. 사위인 사도세자가 죽는데도 이에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묵인만 하고 넘어간 걸로 되어있습니다. 이 홍봉안은 1770년에 그러니까 1776년에 정조가 즉위를 하니까 그 정조가 왕이 되기 6년 전에 57살 때 정계를 은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계를 은퇴를 하고 1776년에 정조가 자기 사위가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있다가 1778년에 사망한 걸로 된 것이 바로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인 홍봉한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